저희가 아직 그렇게 많은 강단에 써보질 않아서 이제 미흡한 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새 여자 강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마침 여러분들 많이 모이는 시간이 준비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잡고 꼭 만나고 싶은 범죄에 있어서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죠? 피해자는 어떤 걸 조심을 하거나 예방을 해야 되고 또 가해자가 되지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기 경장 안혜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폭력 범죄의 종류랑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제도가 있고 이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제도라는 처벌 조항이 항상 따라붙어가지고 그 제도가 어떤 건지 소개를 들으시거나 길에서 보시게 되면 112 신고를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야한 사진이라든지 뭐 캡처 장면, 문구가 담긴 거를 지인들에게 SNS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인증을 하시면 찍으시면 방법이 영상이 나오거든요, 유튜브로.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스토킹 담당 정하윤 순경입니다. 시작했고 이제 1년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서울경찰청에서 찍은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한테 항상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